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군 창설 76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해군 호국과 함께 오늘 진행을 맡은 강아나 병장 박보검입니다. 아, 네, 여러분 첫 곡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께서 오늘 처음으로 들으신 곡은요, 하이랜드 코시드럴이란 곡이었습니다. 멋진 입장 퍼포먼스로 음악회의 시작을 힘차게 열어준 해군 군함대와 의장대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아나 유치님께서는 6월 호흡음악회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이렇게 다시 대한민국 해군 호흡음악회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해군 창설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행사잖아요. 더욱더 좋고요. 이번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웅장한 자리에 많은 분들 모시고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6월 때보다 더 능력해지신 것 같은데 혹시 변화가 있었나요? 예, 6월 부산에서 공연함에 있었던 상병 박보검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11월 1일부터 등장해주시고요. 정확한 박보검. 아, 진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관객분들께서도 진심으로 네, 기뻐하시는 모습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를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주요 기빈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공연을 주관해주신 구석종 해군 참모총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신기남 대통령 직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성남 전 해양수산부 장관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 외에도 초대 해군참모총장 손원의 제독의 아들이신 손영훈님, 제2여평해전 유가족분, 명예해군 전석한 작곡가님, 이성윤, 백명희, 김태훈, 이민혁, 해군 발전 장인장, 주한 국내군 무장의 그룹팔, 주한 외국군 무관단들, 각계같은 많은 내빈들께서 현재 이쪽에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필승해군의 호국 의지를 담은 Summon the Hero라는 곡입니다. 창군 이래 최초로 해외에 파병된 우리 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무사히 구해낸 아덴만 여름 작전을 대한민국 해군 군함대가 멋진 연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지휘는 해군 군함 의장 대대장 조동민 중령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위대한 여름을 기리는 감동의 연주 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도를 넘어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다는 대한민국 해군의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고요. 우리 여군들의 헌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감동의 무대였습니다. 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음악회에서는 특별히 주한미군, 미팔군 군함대원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연주하며 한미동맹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요, 우리 해군이 자랑하는 성악 중창단 네이비 싱어스, 미팔군 군함대 보컬 밀타니 시몬스 상병, 다이아 베이커 일병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967년에 발표돼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What a Wonderful World, 아름답고 서정적인 선율의 중창곡 아다지오, 새들을 넘어서 사랑받는 테스요, 그리고 세계적인 팝 가수 비욘세 크레이지 러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휘에는 주한미군 미팔군 군함대장 윌리엄 S. 맥클로 주니가 맡아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해군 음악회, 해군 음악회 여러 번 진행을 했지만 오늘 처음 박수와 한적이 큰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료와 넘나드는 네이비 싱어즈 그리고 미팔군 군악대 무대를 함께 지켜보셨는데요. 다음 무대는요,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눈과 귀를 아주 즐겁게 만들어줄 만한 그런 멋진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바로 타악기 퍼포먼스 팀인데요. 블루스틱스, 아주 역동적인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타악기 퍼포먼스 팀 블루스틱스는 매년 새로운 퍼포먼스를 직접 개발하고 또 연구한다고 합니다. 오늘 선보일 곡은 엘푼만체로라는 곡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의 대표 작곡가 라파엘 페르난데즈의 곡으로 원래는 노래곡으로 작곡되었으나 발표 이후 수많은 형태의 음악으로 편곡되어 연주되어진다고 합니다. 흥겨운 삼바 리듬과 라틴 음악 선율로 사랑받고 있는 이 곡은 해군 군악대가 또 타악기 퍼포먼스로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네,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세팅을 중인데 준비가 되는 대로 다음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큰 호흡과 박수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네, 준비가 된다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그럼 블루스틱스 무대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블루스틱스 공연 함께 하셨는데요. 블루스틱스 공연 정말 역동적이고 뜨거운 무대였습니다. 이렇게 공연을 보고 나니까 우리 장병들이 이 무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멋지고 특별한 무대였죠.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여러분께서 다음으로 이어서 들으실 곡은요, 아마 한 소절만 들어도 바로 이 곡이구나 하실 만한 그런 노래인데요. 세계적인 팝가수 하면 비틀즈가 떠오르죠. 헤이즈드 그리고 어스 윈드 앤 파이어의 세템버 들으시겠습니다. 수많은 가수들의 리메이크 곡으로도 쓰인 유명한 곡들인데요. 오늘 음악에서는 특별히 한국의 최초로 빌보드 어벨트 컨템포러리 차트에 랭크되며 세계적인 재즈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앵디존 씨의 무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세계적인 아티스트 데니정의 멋진 무대 함께 하셨는데요. 이 박보건 경장님과 뒤쪽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무대를 즐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율동도 같이 해주시고 이름도 타면서 네, 정말 진심으로 즐겨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드립니다. 무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즐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호흡음악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레퍼토리 그리고 다양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 감동을 드리는 우리 장병 여러분들 너무 대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초청 가수 순서입니다. 해군 창설 76주년을 맞아 해군 출신 가수들의 무대로 넘어왔는데요. 제가 속한 해군 홍보대 직속 선배님도 특별히 출연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미스터톤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해군 홍보대 출신 신인선 씨와 해군 군악대 출신 김희재 씨의 무대로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